가난하게 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느지막한 나이에 아내가 아들 하나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 겨우 끼니를 때우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자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으니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아들에게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남아 집신을 삼으며 근근히 연명했는데 세월이 흘러 자꾸 초췌해져 영감 소리를 들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이 한양의 어느 곳으로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찾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만사를 제쳐놓고 바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 한양에 도착한 아버지는 물어물어 아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며 그동안 모은 돈을 보따리에 싸서 아버지께 주었습니다. 논 다섯 마지기는 살 수 있을 테니 농사를 짓고 있으라며 자신은 조금만 더 돈을 벌어 내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돈꾸러미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후 보따리를 품속 깊이 간직하고 고향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어느 날 높은 고개를 넘던 노인은 고갯마루에 이르러 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아 잠시 땀을 식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자 품속의 돈을 다시 한번 꺼내 헤아려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땀을 식히고 다시 길을 나서 고개를 다 내려갔는데 왠지 품속이 허전하였습니다. 옷 속을 다 뒤져보아도 돈꾸러미는 보이지 않았고 생각해보니 평상위에 놓고 온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렸습니다. 헐레벌떡 고갯마루로 올라가 찾아보았지만 평상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평상 주변을 정신없이 뒤지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점잖게 생긴 영감 하나가 다가오더니 왜 그러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한탄하며 아들이 고생 끝에 모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빠짐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찾는 물건이 이것이냐며 품속에서 돈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평상에서 그 보따리를 보고 누가 집어갈까봐 자신이 챙겼다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돈을 꼭 간직한 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좀처럼 그치질 않았습니다. 노인은 냇물을 건너야 했는데 물이 불어 넘치고 있어 건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냇가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웅성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구하러 나서질 않았습니다. 노인도 발을 동동 구르며 보다가 다급해진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을 구해오면 내가 논 단마지기 값을 줄이다. 제발 누가 좀 나서보시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나섰습니다. 노인장, 그 말이 사실이오? 노인이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 능숙한 솜씨로 헤엄을 치기 시작하더니 겨우 젊은이를 구해 나왔습니다. 노인은 엉겁결에 꺼낸 얘기였지만 약속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품속에 있던 돈꾸러미를 꺼내 통째로 건네주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젊은이는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노인에게 고마워하며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나?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만 가보게. 노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테니 자기 집으로 가서 쉬었다가 물이 빠지거든 가시라며 간곡하게 노인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젊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어느 마을에 도착하더니 젊은이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이가 사랑채로 들어가자
한 영감이 앉아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왔느냐? 큰 물이 졌을 텐데 물을 어찌 건넜느냐? 젊은이는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오라고 하신 터라 무리해서 물을 건너다 죽을 뻔하였는데 어떤 노인이 논 단마지기 값을 내걸고 자신을 건져주어 살 수 있었다며 있었던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모시고 왔다고 하자 영감은 어서 사랑채로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젊은이의 안내로 방에 들어와 얼굴을 본 두 사람은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잣집 영감은 나무 아래서 노인이 잃어버렸던 돈꾸러미를 찾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감은 노인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감복하였습니다. 덕분에 7대 독자인 귀한 자식을 살렸다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다음날 노인이 길을 떠나려 하자 부잣집 영감은 지금 가셔도 집신만 삼아야 하니 푹 쉬었다 가시라며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워낙 간곡하게 말리니 노인은 그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더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러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고 부잣집 영감은 여비를 두둑히 챙겨주었습니다. 노인이 오랜만에 집에 도착하니 쓰러져 가던 자신의 초가집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어떤 사람이 나와 노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와집과 이것은 노인장 것이니 받으라며 닷섬지기 논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부잣집 영감이 7대 독자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아들을 집에 내려오게 하여 혼인을 시켜 유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두 집안은 서로 왕래하며 한 집안처럼 지냈다고 합니다.